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그런 시리즈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는 Using the Internet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이 인터넷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삶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인터넷과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 인터넷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메일 대신 옛날에 전부 다 편지를 써서 다 우편을 보냈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 이메일 쓰기 때문에 그 편지 쓸 일도 없고요. 또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볼 수가 있죠. 모든 정보를.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그 컨텐츠를 웹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모든 사람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인터넷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용어나 표현 같은 것을 우리가 친숙하게 익혀야 됩니다. 이것은 영어 공부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는 인터넷은 그냥 상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상식을 갖추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영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과 관련된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용어들을 좀 살펴보고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고 이 각 용어의 뜻은 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봐서 한번 매치를 시켜보겠습니다. 10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선 왼쪽에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어휘들을 보면은 이 인터넷이 이제 불과 20, 30년밖에 안 됐죠?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구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아직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 대부분은 그 외래어로 쓰기 때문에 아마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란 말 자체도 그렇죠? 인터넷을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말로? 인터니까 뭐 국제망인가요? 그냥 국제망이라고 그런 말 안 쓰고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그 다음에 브라우저도 한국말로 그냥 브라우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브라우저란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있는 뜻대로 번역하자면 검색 프로그램입니다. 검색어라는 프로그램, 인터넷으로 무엇인가를 정보를 찾아보는 그 프로그램, 앱을 갖다 브라우저라고 그러죠. 웹사이트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죠. 네 웹사이트가 뭐야? 예를 들어서 각자인데 저도 이제 웹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웹사이트에 각각 자기 주소가 있죠.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다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포스트나 페이지로 이렇게 자료를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내 웹사이트에 와서 그 자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URL은 Universal Resource Lo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자료가 있으면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찾아볼 수가 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 자료 자체에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고유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Universal Resource Location. 그런데 이것은 대개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은 그 사이트의 주소를 다 줘가지고 우편번호, 우리 일상 이런 생활할 때 각 시, 도, 군 뭐 이런 주소가 있듯이 주소를 주어가지고 그 주소로 어떤 자료를 찾으러 가게 되는 것을 URL이라고 그러고요. Search는 검색하다 말이죠. 검색한다. 뭘 찾아볼 때 검색한다. Search. 그 다음에 와이파이 많이 쓰죠. 와이파이 우리가 특히 요즘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트북이랄지 데스크탑이랄지 데스크탑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쓴다고 해서 데스크탑이고요. 노트북은 랩탑이라고 그러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쓴다고. 랩탑, 데스크탑. 과거에는 인터넷으로 하면 랩탑이나 데스크탑이 있었는데 요즘은 뭘로? 휴대폰으로 전부 다 또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인터넷이 일상화되어 있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면은 뭐예요? 어떤 통신망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통신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죠. 예를 들어서 KT랄지 SK랄지 이런 통신사들이 그 서비스를 돈을 받고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와이파이 그런 망이죠. 전산망. 그 다음에 온라인은 저희가
지금 이런 컴퓨터로 해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와이파이 같은 걸 통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써서 하거나,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온라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이렇게 인터넷을 안 쓰고 사람끼리 이렇게 대면을 해서 만나는 건 오프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하고 있는 건 지금 온라인 강의고요. 온라인 강의, 동영상 온라인 강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급에서 얘기할 때는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맞대고 하죠. 그것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방식이 오프라인인가 온라인인가. 앞으로 대부분의 이런 교육들은 온라인 형태로 전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아주 편리하죠. 언제나 어디서나, 그 다음에 모르면 얼마든지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알으면 안 들으면 되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융통성, 그 다음에 자기 난이도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 따라 알맞는 그런 프로그램. 다만 이제 컨텐츠가 적절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우리나라 많은 그런 성인들이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적절한 컨텐츠만 있다고 그러면은, 온라인 수업이 아주 좋죠. 그런데 이건 돈도 적게 내고요, 많은 경우에. 저는 지금 다 무료로 다 이걸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돈을 내더라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이걸 온라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을 가지고, 또는 자기 URL을 가지고, 어떤 컴퓨터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각 사람을 다 구별을 해야 되죠. 왜냐면 서로 혼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각 구별하려고 그러면 각자마다 이름을 줍니다. 이름. 여러분도 지금 이 사람하고 저 사람 구별을 하면 이름을 가지고 구별하죠. 그런 식으로 이런 인터넷상에서 쓰는 이름을 유서네임이라고 합니다. 유서, 사용자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유서네임. 그다음에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그러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멋있는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터넷에 올려야 되겠다. 또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인터넷에 올려야 되겠다. 그럼 저는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유튜브라는 그 사이트에 올리면은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사이트에 와가지고 제 강의를 필요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올리는 거, 이런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사이트에 올리는 걸 업로드라고 그러고요. 업로드, 위로 올리는 것이죠. 업로드, 위로 실는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멋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서 그걸 내가 나중에 보려고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두려면은 그걸 다운로드 받는다고 그러죠. 다운로드.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에서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서치하고, 그렇죠? 서치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래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상적으로 쓰고 다 아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이걸 영어로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를 좀 보면 더 분명해지겠죠? A program for viewing the internet. 인터넷을 보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컴퓨터에. 그 까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그럽니까? 브라우저라고 그러죠? 브라우저. 제일 대표적인 브라우저가 크롬의 구글입니다. 구글 크롬. 구글 크롬. 그럼 오직하면은 우리가 구글링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구글링은 뭐예요? 구글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색을. 구글링. 또 구글 말고 사실은 뭐도 있고, 파이어폭스 같은 것도 있고요.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IE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제일 많이 쓰고. 저는 주로 이제 구글을 씁니다만은 파이어폭스 같은 그런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쓰는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브라우저고요. 그다음에 connected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온라인이라고 그랬죠? 온라인. 끊어져 있는 것을 오프라인이라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a communication network with access to all type of information. 모든 형태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의사소통으로는 그런 망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인터넷 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to look for something specific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특별한 걸,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유행한 노래, 뭐, 됐죠?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의 그런, 보기랄지. 그 다음에, 모달버브가 뭐야? 조동사라니. 조동사가 뭔가 알아보려면 또 모달버브 쳐보면 되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 서치한다고 그러죠? 서치, 검색한다고 그럽니다. 검색하고 서치한다. 그 다음에, use online account name. online 그 사용자의 사용자의 계정이 있죠? 계정이라는 건 자기가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사용하게 쓴다고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 뭘 해야 되죠? 그 유서네임이 있어야 등록을 하죠? 유서네임. 제일 대표적인 유서네임은 그 이메일 주소 같은 걸 유서네임으로 쓰면 편하죠? 왜냐면 이메일 주소 갖고, 이메일 주소는 자기 고유의 그런 기호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쓰면 다른 사람하고 혼동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명숙 이런 걸 쓰면은 김명숙이가 한둘입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되어 혼동이 되니까 자기가 쓰는 이메일을 쓰면 제일 편합니다. 이메일을 쓰면은 이메일 주소를 쓰면요. 그 다음에 A group of related web page on the internet. 인터넷이 있는데 관련된 그런 웹페이지를 모아놓은 거. 그게 뭐예요? 소위 웹사이트죠? 웹사이트. 예를 들어서 각 회사의 홈페이지, 개인의 홈페이지. 저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화구.com이라는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koreacyberstudy.com이라는 제 교육용 사이트도 있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웹로그는 원래 일기 쓰듯이 뭘 쭉하니 써서 그 내용을 올리는 것인데요. 포스트라고 그래서 그걸 올리는 것인데, 웹로그를 줄여서 블로그라고도 합니다. 블로그. 웹로그. 이걸 줄여서 블로그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웹사이트의 일종이죠. 웹사이트. 그 다음에, to take something from a device and put it on the internet. 어떤 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 휴대폰에서, 내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갖다가 어디 SNS에 올리거나, 그렇죠? SNS에 올리거나 또는 유튜브에 올리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업로드라고 그랬죠? 업로드. 그다음에 the address of a page of the internet. 인터넷에 있는 그 주소들을 갖다가 universal resource loc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사람이 못 쓰게 그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웹페이지를 열라고 하면은 그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회사한테 돈을 내고, 미국 같은 건뭐 1년에 한뭐 20달러 이내 되는 그런 돈이 많습니다. 많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등록을 하면은 자기가 그 등록한 걸 1년간 쓸수 있고, 또더 쓰려면 연장해서 매년 전한 1년에 14, 5달러 내는 그런 사이트 프로바이더죠. 사이트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등록이 쓰는데, 이렇게 어떤 웹페이지를 갖다가 고유한 웹페이지의 주소를 받는 거, 어드레스. 웹페이지 어드레스를 받는 걸 갖다가 URL, Universal Resource Location, 줄여서 UR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Wireless Connection to the Internet. 자, 인터넷이 과거에는 이제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유선 인터넷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왜 무선으로 인터넷을 하죠? 무선으로 인터넷을 하는 걸 Wi-Fi라고 그럽니다. Wi-Fi. 무선 인터넷, Wi-Fi. 요즘 이제 이런 공공장소 가면은 와이파이가 공짜로 많이 쓰죠? 예를 들어 공항 같은데 와이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역 같은데 와이파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가 되면 그 와이파이가 무료고요. 그 다음에 공공장소가 아니고는 자기 가정집 같으면은 자기 가정집에 그 와이파이에 자기 전화, 요즘은 전화를 쓰면은 전화하고 연결해가지고 와이파이를 쓸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전화가 없는 데서, 이런 와이파이가 없는 데서 자기가 이런 인터넷 검색을 전화로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와이파이 아니라 데이터를 쓰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쿼터를 줘가지고 이만큼의 정보량을 자기가 쓸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양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써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o take someone from another source and put it on the device. 어떤 인터넷의 그 다른 웹사이트에서 또는 인터넷의 다른 URL에서 그 자료를 받아갖고 내 기기에다가 내 휴대폰에다 내 랩탑이나 내 노트북에다 저장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다운로드라고 그랬죠? 올리는 건 업로드, 내리는 거죠? 다운로드, 내려받기, 자료 올리기, 업로드, 다운로드라고 그럽니다. 자, 그건 일상생활에서 뭐 우리가 외래어로 많이 대부분 쓰니까요. 알겠지만은 그게 뭘 뜻하는가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이아로그를 보겠습니다. 우선 instruction for finding information online. online으로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한 그런 다이아로그인데요. 자, open your browser. 네 브라우저를 열고. 그러니까 뭐예요? 구글이니, 크롬이니, 그럼 구글 또는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걸 열어야 됩니다. 어디에 그 표시가 있죠? 기호가. 그럼 딱 하니 그걸 열고. Okay, where is it? 저 어디서 열어? 지금 컴퓨터 앞에서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열어? 그러니까 it's on your desktop. 네 컴퓨터 화면에 있지. The icon looks like a colorful fill. colorful, 색이 있는, fill, 바퀴 모양처럼 돼 있어. 이건 전부 다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 브라우서가 뭐야 하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 다른데, 그 브라우서 모양이, 화면에 나타나 있죠? 그럼 어떻게 그걸 갖다 클릭하면 되죠? 클릭하면은 어떻게 그 브라우서가 열리죠? I found it. Now what? 자, 나 그거 찾았어. 그럼 뭐, 그 다음에 뭐야? Now. 그걸 딱 클릭하면 창이 열리면서 서치얼 내용을 타이프로 쳐넣는 키보드로 쳐넣는 조그마한 박스가 나오죠? 작은 상자. 거기다가 past tense verb 과거 시제 동사 과거형 동사라고 이렇게 한번 쳐봐. 그 search field라고 그러죠? 거기 쳐봐. Okay. Next. Click on the first site. And search. 그렇게 search 하면 어떻게 돼요? 구글 딱 하니, 클릭, 이거, 쳐놓고, past tense verb 쳐놓고, 딱 하니, return 치면, 그냥 0. 몇 천에 쫙 하니, 수백, 어떤 때는 수천, 수만 개의 자료가 쫙 올라오죠? 그러면 대개 중요한 자료들, 유용한 자료들이 대개 앞에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중요성이 떨어지고, 좀, 관련이 적은 것들이 뒤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편의상 제일 처음에 있는 걸딱 클릭해서 찾아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있는 게 이제 광고성이고 선전이나 마녀고 자기가 신용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자료를 갖다가 클릭해서 보고요. 이것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금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관련된 교양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Open your browser. Open your browser. Okay, where is it? Where is it? It's on your desktop. The icon looks like a colorful wheel. I found it. Now what? Now type a past tense verb into the search field. Okay. Next, click on the first site and the search result. 그 검색 결과에 든 처음 사이트를 갖다가 클릭을 해라. 그렇죠? 자, 그럼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 B를 하십시오. Open your browser. It's on your desktop. The icon looks like a colorful wheel. Now type past tense verb into the search field. Next, click on the first site in the search results. 네.
이번에는 제가 B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A를 한번 해보십시오. A, start. Okay, where is it? I found it. Now what? Okay.자, 이렇게 해서 이 다이얼로그를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파트너를 정해 가지고 파트너가 서로 역할을 바뀌어 가면서 하면은 리스닝 스킬, 스피킹 스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지루하지 않게 학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creating a username and password for website. 어떤 웹사이트에 이제 가입을 하죠? 예, 가입을. 요즘 SNS에 막 가입을 많이들 하죠? 페이스북이랄지, 트위터랄지 이런 또는 뭐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어갖고 또는 유튜브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데 가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유저네임, 사용자 이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First select sign up. Sign up은 이제 등록하는 겁니다. 그 사이트에 내가 회원으로 등록하겠다는 걸 sign up이라고 합니다. 등록. Okay. What do I put for my username? 여기 유저네임을 쓰라고 나오니까요. 유저네임에다 뭘 집어넣지? 사용자 이름. 거기다 뭘 집어넣지? Type your email address. 네 이메일 주소 써놓어 거기다가. 오케이, 이메일 주소 써놨습니다. Now I need a password. 나 이제 그다음에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그렇지? Right? 나 이제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그렇지? Yes. 그래. Use a mix of letters and numbers. 숫자하고 그다음에 영어 글자하고 알파벳하고 숫자를 섞어서 그런 비밀번호를 만들어. It says, 이제 이렇게 만들어 쳐놨겠죠? 그렇게 password not valid. 자, 이 password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password는 쓸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valid는 유효하다 그러면 되죠? invalid, 무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이 password not invalid. 자, 이거 유효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okay, try again. 그럼 다시 해봐. Use at least one capital letter. 이게 비밀번호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가 좀 복잡하게 돼야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 않고 또 비밀번호를 훔쳐갈 수가 없겠죠. 그래 간단하게 자기 생년월일 같은 게 하거나 124 12345 하거나 해가지고는 그건 안 됩니다. 자기 고유의 그런 번호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숫자로만 한다거나 또는 문자로만 한다거나. 그러니까 문자에다 숫자에다가 어떤 것은 특수기호, question mark랄지, 느낌표랄지, 달러 사인이랄지 이런 특수기호까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 사이트에 사인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인업은 그 사이트에서 패스워드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거기서 제시를 합니다. 최소한 8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건. 자, 문자와 뭐와 숫자가 섞여 있어야 됩니다. 또는 적어도 한자는 캐피탈 한자 이상이죠. 한자 이상은 대문자로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추어서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됩니다. 됐죠? 자, 따라해 보십시오. First, select sign up. Okay. What do I put for my username? Type your email address. Okay, now I need a password, right? Yes, use of a mixture of letters and numbers. It says password not valid. Okay, try again. Use at least one capital letter.
자, 롤플레이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A를 하십시오. 아니,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해보겠습니다. First, select sign up. 타입 your email address. 예스. Use a mix of letters and numbers. 오케이, try again. Use at least one capital letter. 네. 이제 여러분이 A를 해 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오케이, what do I put for my username? 오케이, now I need a password, right? 이 says password not valid. 원 캐피탈 레터 하셨죠? 예. 다음. 자, 이건 practice and answer the question. 이걸 연습도 하고 밑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질문도 답하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아, 인터넷이 안 되네. 인터넷이 안 되네. Not working. 인터넷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 인터넷이 안 되네. Are you connected to Wi-Fi? 너 Wi-Fi 연결이 돼 있어? 왜냐면 인터넷이 예, 유선으로 돼 있지 않으면은 무선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선으로 안돼 있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 안돼 있으면 뭘로? Wi-Fi로 연결을 해야 되죠. Wi-Fi에 연결됐어? 그러니까 연결되는지 How can I check it? 내가 어떻게 알지? 그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How can I check it? 어떻게 알수 있어? Look for Wi-Fi bar in the top right corner of your screen. 그 스크린에 컴퓨터 스크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그 표시가 있잖아. 그걸 봐. Oh, there is a line through them. Line through them. 아, 여기에 그 연결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 이렇게 연결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 그러니까 오케이. You're not, lines not through them 이라는 건그 와이파이에 이렇게 가운데에 선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연결되지 않았을 때 그게 나타나니까요. 소위 뭐 글자를 지우듯이 가운데 선이 있을 때 그게 연결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you're not the line. 너 지금 연결이 안된 거야. Click on the Wi-Fi icon. 그 와이파이 아이콘을 갖다가 클릭하라고죠? 클릭한다. 그래서 그걸 딱 클릭하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now choose school guest. 그러고는 school guest를 선택을 해라. 만약에 school guest라는 건 이제 어떤 사이트가 지금 이 사이트가 학교에 관련된 그런 사이트 명인데요. 거기 guest는 그 고정 사용자가 아니고 그냥 한번 와서 방문해서 보고 싶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가 없어도. 자기의 유서네임이 없어도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서네임이 없어도 다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어떤 것은 유서네임이 있는 사람만 볼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 내용 중에 일부는 유서네임이 있는 사람만 보고 일부는 아무나 볼수 있게 하는 게 있고요. 어떤 사이트는 유서네임이 없으면 하나도 못 보게 하는 사이트 세 가지입니다. 유서네임 필요 없이 아무거나 다볼수 있게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어떤 사이트는 유저네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해서 없는 사람이 볼수 있는 내용과 있는 사람이 볼수 있는 내용으로 나눈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유저네임이 없으면 그 가입하지 않으면 전혀 볼수 없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스쿨 게스트 그것은 뭐예요? 유저네임이 없어도 내용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네임이 없으니까 뭐또 패스워드 필요 없죠? You don't need password. 아, that work. 아, 이제 되네. I'm online now. 나 이제 연결됐네. 예. Don't forget to highlight and delete all the text.
자, 필요하면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올드 텍스트 앞에 사람들이 좀 남겨놓은 뭐 그런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다 지우고 보라는 얘기죠. 올드 텍스트.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The internet is not working. The internet is not working. Are you connected to the Wi-Fi? Are you connected to the Wi-Fi? How can I check it? How can I check it? Look for Wi-Fi bars in the top of the top right corner of your screen. Look for Wi-Fi bars in the top right corner of your screen. Oh, there is a line through them. Okay, you are not a line. Click on the Wi-Fi icon. Okay. Now choose school guest. You don't need a password. That worked. I'm online now. Don't forget to highlight and delete old text. 필요없는 것들 다 지우란 말이죠. 여기 퀘스천이 뭔가 볼까요? Question 1. What is the student trying to do?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인터넷 하려고 그러죠? 인터넷 하려고. He is going to use the internet. What does the teacher suggest first? 뭐래요? 뭐래 보라고? Wi-Fi에 연결되어 있는 거 체크하라고 그랬죠? Check the Wi-Fi. 이렇게 처음에 suggest더라고요. How does a student get online? 학생이 어떻게 online, 그 인터넷 접속이 됐는가요? He used guest, school guest. He used the school guest username. She select school guest as the username. So, he or she doesn't need the password. 패스워드 없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자,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The internet is not working. How can I check it? Oh, there is a line through them. Okay. That worked. I'm online now. Yeah. 자, 이제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Are you connected to the Wi-Fi? Look for Wi-Fi bars in the top right corner of your screen. Okay, you are not online. Click on the Wi-Fi icon. Now, choose a school guest. You don't need a password. Don't forget to highlight and delete the old text.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A를 해보실까요? 제가 B를 해볼 테니까요. 자, A start. Are you connected to Wi-Fi? Look for Wi-Fi bars in the top right corner of your screen. Okay, you are not online. Click on the Wi-Fi icon.
Now, choose a school guest. You don't need a password. Don't forget to highlight and delete the old text. So, 그 다음에 useful words and instruction. 아주 유용한 단어나 또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지시를 하는 거, instruction을 갖다가 좀 볼펴보겠습니다. search, search는 이제 검색한다는 거죠. search for irregular verb. 자, irregular verb. 불규칙 동사를 검색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따옴표는 그, 검색창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써넣으라고 그래. 타입으로 쳐넣으라고 말이죠. search for irregular verbs. open, open은 열다고 말이죠. 뭘 열해? open another browser window. 자, 지금 뭘 검색을 하다가 다른 검색을 또 해야 하게 생겼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걸 브라우저를 다시 열고 새로운 창이 열리면 거기다 다시, 검색창에다가 다시 입력을 시키면 또 새로운 거라고 그러죠. 몇 개든지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열어놓으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것을 현재 쓰던 걸 닫고 새로 열어갖고 쓸 수도 있고요. 업로드, 다운로드는 앞에 얘기했죠. 업로드는 뭐예요? 올리는 거. SNS에 올린달지,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린달지 하는 거죠. 페이스북에다 자기가 찍은 사진을 올린달지, 또는 페이스북에서 내려받는 걸 다운로드, 또는 PDF 파일이 있으면 그 PDF 파일을 내려받거나, 또는 노래, MP4 파일이 있으면 노래 파일을 내려받거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스크롤. 스크롤은 이제 화면이 있으면은 그 화면 하나만 봐갖고는 안 되죠. 그 스크롤, 화면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해야죠. 그건 뭘로 합니까? 마우스 보면 있죠. 마우스에 보면 스크롤, 그 휠, 휠 가운데 바퀴가 있죠. 바퀴를 가지고 어떻게 위로 올리고 내리고 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오른쪽에 보면 창을 갖다가 위로 올리고 내리고 오는 그 바가 있죠. 그 바를 움직여서 스크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그런 명사도 있는데, Wi-Fi라는 거. Wi-Fi라는 건 뭐예요? Wi-Fi라는 건 무선 통신망이죠. What's the Wi-Fi password? Wi-Fi password가 뭐야? 이렇게. Browser. 브라우는 뭐예요? 검색 앱이죠. 검색 앱. Which browser do you prefer? 또는 어떤 검색 앱을 좋아해? 저는 구글링, 크롬을 써서 구글링을 합니다. 좀 한국 사람들은 많이 쓰는 건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것도 쓰고 다음도 쓰고 뭐 그렇죠. 저는 전부 다 뭐 구글로 사용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웹, 마치 뭐 거미줄 같이 됐다고 그래서 웹이라고도 하는데 인터넷. Is the internet access here? 여기서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수 있어? 접근할 수 있어? Is the internet access here? URL, Universal Resource Location이죠. URL. What's the URL for your blog? 네 블로그 URL이 뭐야? 네 블로그 주소가 뭐야? 나의 my blog URL is 화국.com. 화국.com. My teaching site. 내가 가르치는 사이트는 koreacyberstudy.com 이렇게 URL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자기가 어떤 정해진 돈을 내고 자기한테 할당된 정보의 그 활용량이죠. 그래서 요즘 뭐 무제한 데이터 5만원 주면은 뭐 6만원 주면 한 달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죠. 저는 이제 이런 전화 같은 걸 별로 안 쓰니까 한 달에 2만원짜리 그런 요금제를 쓰면은 데이터가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걸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을 안고 이렇게 랩탑이나 그다음에 노트북 갖고 저희 인터넷을 쓰니까 데이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휴대폰 쓰는 사람은 와이파이가 없는 데에 가서 그걸 하려고 하면 인터넷을 하려고 그러면은 뭘 쓸 수밖에 없습니까? 데이터를 써서 그 통신사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URL 하면은, 여기에 ESL library.com, 이게 URL입니다. 이게 주소예요, 주소.
각 주소, 아까 말했죠. 저는 화구.com 또는 koreacyberstudy.com 이라는 URL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업로드. 업로드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린다고. 위로 올린다. 자료를 올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 자료를 내려받는다. 자료를 내려받는다. 와이파이는 이렇게, 요런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전파가 퍼져나가는 그런 모양이죠. 와이파이. 그 다음에 서치필드. 서치필드는 검색창이죠. 검색창. 여기 창이 있죠. 여기 뭐가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가 있어가지고 돋보기에 거기다 글자를 쳐놓으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림으로 표시한 거고 인터넷 그 부분들을 갖다가 다음에 Complete Instruction은 이거 다이얼로그의 그 앞뒤 문맥을 봐서 적당한 말을 채워라. 물론 이것은 앞에 표현들 중에서 골라서 할 수 있는데 뭐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What's the blah blah for your website? 네 웹사이트에 뭐야? 하니까 is smart search all 이게 뭐예요? 웹사이트의 주소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What's the URL? What's the URL for your website? URL 물어보면 그것은 자기 주소가 이렇다고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I typed my name and address. Now what do I do? 내 이름하고 무엇을? 주소를 쳤죠?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이제 인터넷에 온라인 됐으니까요. Picture from your computer. 네 컴퓨터에서 그림 하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업로드 해야 되겠죠. 업로드. 내 있는 내 컴퓨터에서 그림 you can upload a picture from your computer. 네 컴퓨터에서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re you? No, I don't have known. I don't know. I don't have no guy. I don't have the Wi-Fi password. No는 필요 없고요. I don't have the Wi-Fi password. 나 Wi-Fi password가 없어서 못해. 그럼 뭐예요? Are you online? Are you connected? Are you connected to the internet? Are you online? 하면 나 지금 password가 없어서 못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re you going to 뭐뭐뭐 nap? 그래, No, I don't have much space left on my computer. 내 컴퓨터에 스페이스, 메모리 용량이 작아가지고 못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웹을 다운로드 받으려니까 용량이 작아서 다운로드를 못 받는다고 말이죠. Are you going to download the app? Download the app? 응용 프로그램은 앱이라고 그러죠. Application의 약자입니다. App. Are you going to download the app? No, I don't have enough. Much space, or space가 아니라 space, space known on my computer, on my computer, 내 컴퓨터에 space가 없어서, 메모리 space가 없어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did you find your cookbook? 너 요리책 찾았어? 그랬더니, no, I'm going to search for the recipe online. 원이 아니라 온라인. No, I'm going to search for the recipe. 레시피를, 조리법을 online. O-N-L-I-N-E. online. I'm going to search for the recipe online. 자, online으로 레시피 찾아볼 거야. I can't. get the website open. 나 웹사이트를 열을 수가 없네. 웹사이트가 안 열리네. 열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try a different 뭐 such as Google Chrome. try different 뭐 브라우저죠. try a different browser such as Google Chrome. is there free at the airport? 공항에는 공짜로 쓸 수 있는 이게 있어? yes. But it's very slow. 뭐가 있어야 돼요? Wi-Fi가 있어야죠. Is there free Wi-Fi at the airport? 공항에는 Wi-Fi가 있어? 그런데 돈 안 내고 쓰는 Wi-Fi가 있어? 물론 있어야죠. 거기에 Wi-Fi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건 하도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It's very slow.
매우 속도가 느려. I can't find you. What is your username? It's cool gamer. 네 username이 뭐야? 너를 찾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it's cool gamer. Cool gamer고 capital C, capital G, no space. cool gamer를 space 없이 대문자 C하고 G는 대문자야. 이렇게 해서 인터넷과 관련되는 그런 다이얼로그의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 일부는 비워놓고 채우는 연습을 좀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다른 것을 채워도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뷰라는 그 컴플리트 다이얼로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Can I get your password? Why? 그러니까 I wanna go and check my email. 거기 들어가서 내 이메일 체크하려고 그러대.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Your Wi-Fi password. 지금 어떤 친구 집에 왔는데 네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뭐야? 왜? Wi-Fi 패스는 왜? 왜 물어봐? 그러니까 I wanna go online. Online. 그 라인에 인터넷 접속해서 and check my email. 내 이메일 좀 체크하려고. I don't have much left on my phone. 내 휴대폰에 뭐가 얼마 많이 남아있잖아요? I don't have much space left on my phone. 그렇죠? 또는 I don't have much data left on my phone. 내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은 나 데이터 양이 얼마 없어. 데이터 양이 얼마 없어서 뭘로 해야 된다? 이런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서 네 와이파이를 써서 좀 하려고 그러니까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줘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It's Green Dog 2 Capital G, Capital D Green Dog 2고 G하고 D는 대문자야 그러니까 Is that the number 2? Word 2? 저 2라니 숫자 2야 글자로 2야 TWO야 E야 그랬더니 Number two, no space. 숫자 2이고, 그 다음에 space가 없어. Green Dog 2에. 빈자리가 없이 Green Dog 2를 붙여서 써. 그 말이죠. Thanks. I'm online now. 이제 연결이 됐겠죠? Disconnect the browser I use. You should disconnect the browser I use. 내가 이제 쓴다면은, 내가 쓰는, no. 여기 이제 온라인이 됐으면은 뭐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자기 노트북을 지금 갖고 와서 그걸 쓰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구글 크롬이 안 깔려 있으면은 구글 크롬으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내 와이파이에서 내가 쓰는 뭘 브라우저를 너는 깔아야 돼 그랬지. 그러면 뭐 you should download the browser I use. 내가 쓰는 그 브라우서를 다운로드 봐야 돼야 돼. It's easier to search for information. 그 브라우서를 쓰면은 정보를 찾기가 훨씬 쉬워. 정보를 찾기 훨씬 쉬워. 그냥 한번 따라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Can I get your Wi-Fi password? Why? I wanna go online and check my email. I don't have much data left on my phone. Okay, it's Green Dog 2, capital G, capital D. Is that number 2 or word 2? The number two, no space. Thanks, I am online now. You should download the browser I use. It's easier to search for information. 네, 여러분도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의 사용과 관련된 그런 영어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요.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 또는 질문들, 사용 방법들을 지시를 얻고 또는 자기가 교육을 받고 지시를 받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영어로 그 사용하는 것에 막힘이 없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걸 할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고, 그걸 할수 없는 부분은 다시 보충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Can I? 나는 이걸 할수 있나? Use nouns and verb relate to internet. 인터넷 관련된 그런 동사나, 그다음에 명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search를 한다거나, 또는 브라우저라는 인터넷이라는 인터넷 자체, 그렇게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그런 명사 동사들이 있는데 그걸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가? 응? 그걸 아는가? 또 아는 것 중에 게라 알아야 첫째 되고 둘째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Can I ask how to do something on internet? 인터넷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응? 자기가 뭘로 물어봐야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뭐 어떻게? How do I open? 응? How do I open your Wi-Fi? 네 와이파이를 어떻게 열어? What's your password? 패스워드가 뭐야? 그 와이파이에도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고유의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호를 치면은 패스워드를 치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봐서 할수 있는가? 그 다음에 describe a problem or need related to internet. 이거 해보니까 it says it's not valid.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문제가 뭔가를 문제를 진술하고 그 다음에 need related internet.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제시하거나 물어보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고요. Explain how to do something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업로드는 어떻게 하고 다운로드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검색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법을 자기가 잘 알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단순한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이란 뭐고 인터넷은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고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것까지를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그것까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가지고 정말 인터넷 앞에서 검색을 해가면서 그 하나하나 자기가 혹시 아직 완전하게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 인터넷을 검색해가면서 완전히 소위 마스터 학습, 학습을 갖다가 완전한 학습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